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리랑 이후로 영상 안 올린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처음 독학 태평소를 시작한 이유는 태평소를 시작하고 싶은데 국악원을 찾아갈 시간이나 금전적인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는 거였는데요. 아리랑 이상을 하시려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국악원을 찾아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리랑까지 하고 이제 영상 업로드를 멈췄었습니다. 근데 구독자분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25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능계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나마 능계를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능계 같은 경우는 제가 깊게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앞에 도입 부분 1마당, 자진몰이 1마당, 굿거리 1마당,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요거까지 아는 상태에서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가까운 국악원을 찾아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아, 요 정도 배웠으면은 내가 충분히 응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응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능계 자진몰이 1마당, 굿거리 1마당까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50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능계 자진몰이 먼저 할까요? 굿거리 먼저 할까요? 둘 중에 하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